박영동도 노련도 내보냈어요. 저 바로 밀었다. 본인부터 나가시면 되겠어요. 본인부터 나가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다고 저희 나가세요. 이용범 나가라 못했어요. 아이고 참. 저 이종걸 의원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법안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은 표현입니까? 이제 나는 민주화 운동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조절하지 마세요. 잘하셨습니다. 안 돼.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잘못 해석해서 제약권 남용한 명백한 우익권입니다. 법안 자료도 없이 지금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자료 하나 없이 지금 저희한테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거 위원장이 잘 보십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정면 위반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을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불법행위 진술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당 의원이 말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자당 의원이 말하면 말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한 학기 내내 정리하지 않다가 시험 직전에 내가 안 배워서 시험에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회의가 원천 구현.